1245년 음력 4월 26일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가 사망했다. 그의 나이 34세. 그런데 그 시신의 상태가 이상했다. 시신은 온통 검은 빛이었고 선혈이 낭자했다. 사관도 독살 의혹을 제기했다. 350년 전 궁중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소현세자는 과연 피살당한 것일까? 소현세자가 누군지 아마도 선뜻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아버지 인조와 함께 삼전도의 치욕을 겪고 청나라에 8년간 볼모로 끌려갔던 비운의 왕세자가 바로 소현세자입니다.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지 두 달 만에 병을 얻어 사망함으로써 실제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자의 죽음을 두고 실록의 사관이 세자가 피살됐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문의 기록을 실록에 남깁니다. 이 실록이라고 하면 조선 왕조에서 가장 정확하고 기본적인 역사서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나 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없는 아주 엄정한 기록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실록에 세자의 죽음의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제 기록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죠.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을 얻은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으로 변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얼굴의 반쪽을 검은 천으로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진원군 세완에 처 세자의 시신을 염습할 때 참여했던 왕실의 종친인데 그 사람이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한 내용이다. 이렇게 실록에는 목격자의 이름까지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보면 세자의 죽음에 의문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시신 상태입니다. 시신이 온통 검은 빛으로 변한 것으로 봐서 피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가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것부터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죽음의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다. 모든 시신엔 사망 원인과 경위를 말해주는 증표가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신의 색이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색은 보통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른바 시반현상이다. 적혈구의 색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색은 때로 검은 빛을 띠기도 한다. 급사했을 경우다. 따라서 검은 천과 구별이 안 됐다는 소현세자의 시신은 급사의 증표로 해석된다. 사람이 사망을 하고 심장에 먹게 되면 그 혈액의 순환이 정체가 되고 그러면서 그 적혈구들이 모세혈관 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이런 적색을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시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급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시반의 색깔이 암적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식은 조선시대 관리들에겐 상식에 속했다. 세종 때 편찬된 검시 지침서인 무월록.
사망 원인에 따라 시신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따라서 실록의 사관 역시 소현세자의 검은 시신을 보고 급사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급사의 세 가지 원인 중 소현세자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 워낙에 높은 신분이셨던 분이니까 그런 그 구타에 의한 그런 사망의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그런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은 중독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급성 질환에 의해 갑자기 사망했을 가능성부터 점검해 보기로 했다. 세자의 공식 사망 원인은 학질이다. 오늘날 말라리아로 알려진 학질에 걸려 3일 만에 사망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질은 온대성 말라리아다. 보통 2-3일 간격으로 열이 오르내리며 오래 앓는 병이다. 발병 직후 고열로 의식을 잃기도 하는 열대성 말라리아. 그것과는 원인과 증상이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의 경우는 특별히 치명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걸린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사망할 가능성 거의 드뭅니다. 조선시대엔 학질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까지 잘 알려져 있었다. 누구나 한 번쯤 앓는 가장 흔한 질병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고 건강한 세자가 학질로 급사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단 3일 만에 그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냥 보통 그 오한과 발열이 오는 그 한 번 주기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34세의 그 젊은 나이로 학질에 걸려서 3일 만에 사망을 했다는 것은 학질이라는 그 질환의 특징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학질이 아닌 다른 병이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나 치료 과정 중에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까? 현재 소현세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치료를 맡은 내 의원의 책을 보면 오진과 의료 사고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당대 최고의 의술을 인정받은 내 의원 어의들이 흔한 질병이었던 학질을 오진했다고 보긴 어렵다. 내 의원의 치료 과정에서도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처방, 조제, 시술의 모든 과정이 최소한 세 사람 이상의 협의하에 결정됐다. 단독으로 진단과 치료를 맡았을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의료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그 삼재주가 이제 뭐냐면 도재주, 재주, 부재주 이 사람들이 의관을 인솔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입시를 한 뒤에 도재주가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아프시냐고. 그다음에 이제 의관이 진찰하고 치료 방법을 정해요. 침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당약을 쓸 것이냐는 방법을 정한 다음에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왕에 대한 왕비에 대한 그런 이제 치료거든요. 왕세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런 그 절차를 밟습니다. 상당히 신분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약을 쓰는 경우에는 담당 의관이 약을 다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오면은 삼재주하고 수의가 함께 들어가서. 급사했음이 분명한 소현세자의 시신. 그렇다면 그를 갑작스런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학질은 3일 만에 급사하기 힘든 병이다. 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명의인 어의들이 학질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이 현대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자의 시신이 검은 빛이었다면 우리는 이 실록의 사관처럼 이 독극물에 의한 급사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신이 검다고 해서 모두 급사한 것은 아닙니다.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도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환의 아내가 세자의 시신을 본 시점, 그러니까 염을 한 날은 세자가 사망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자가 사망한 시점을 전후해서 서리가 자주 내렸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의 시신이 검게 변한 것은 부패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가능성은 약물 중독뿐인데요. 도대체 궁궐 내에서 그것도 임금 다음으로 귀한 존재인 세자를 독살한다는 것.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독극물에 중독돼 사망한 경우 시신은 대개 검은 빛으로 변한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입과 코로 다량의 피를 토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 역시 조선시대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무월록에 기록되어 있는 중독사 판별법. 그것은 현대 법의학이 밝혀낸 것과 거의 일치했다. 약물 중독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극물로는 어떤 것들이 쓰였을까? 중국에서 수입한 부자와 미나리 아즈비과 식물 초, 그리고 순과 비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비상은 가장 대표적인 극약이었다.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 보는 사약에 사용된 독약 성분으로는 부자나 비상이 일반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때로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독성이 아주 강해서 빨리 사망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비상의 제조 방법까지 알고 있었다. 비상은 비소가 함유된 광물인 비석에서 추출한 극약이다. 먼저 비석을 직접 가열해 그 성분을 승화시킨다. 30여 분쯤 가열을 계속하면 수증기와 함께 하얀 독성분이 뚜껑 표면에 맺히게 된다. 그것을 식혀 얻은 결정체가 바로 비상이다. 기록에 의하면 비상을 고우는 사람은 2년 내에 그 일을 그만둬야 한다. 제조 과정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비상의 독성은 얼마나 강할까? 실험용 쥐에 비상 8mg을 주사한 뒤 상태를 확인해 봤다. 쥐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불과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람의 경우는 100mg 내지 200mg 정도의 소량의 비소를 먹어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크기의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소를 먹게 되면 위에서 출혈을 유발하게 되고 구토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각혈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곧 사명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선 많은 의문사들이 있었다. 왕권을 놓고 암투가 벌어지는 와중에서 왕들의 독살설은 끊이지 않았다. 독살은 가장 확실한 시해 방법 중 하나였다. 왕을 살해하고 정권을 교체하려 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 첫째가 대급수, 자객을 보내 살해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평지수, 즉
선왕의 유지를 위조해 왕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살이 있었다. 이것이 소위 삼급수론이다. 경종실록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언급해놓았다. 독살은 흔히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조선은 일반적으로 그 왕권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왕조 자체를 교체하기보다는 이제 국왕을 교체하는 방식을 이제 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예, 명분이 뚜렷할 경우에는 이제 반정이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임금을 그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인조 반정과 그 앞에 이제 중종 반정 같은 경우가 이런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명분이 약할 경우에는 그 독살이란 그런 비밀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국왕이나 세자를 독살하게 되는데, 이런 독살의 위험 때문에 궁궐내에서 비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벌을 받아야 했다. 성종의 부인이자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폐비 윤 씨의 경우가 그랬다. 중전이었던 윤 씨가 폐출당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급사했음이 분명한 소현세자. 왕까지도 독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독극물에 의한 약물 중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음 보위를 약속받은 서열 2위의 왕세자. 누가 소현세자를 죽였던 것일까? 조금만 먹어도 15분 정도만 지나면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독약, 비상. 이 왕과 왕족에게는 이 비상에 의한 독살의 위험성이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궐 내에서는 이런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임금님의 수라상입니다. 이 왕의 밥상은 1차적으로 수라청에서 극약 검사를 마친 뒤에 차려집니다. 그리고 왕이 식사를 하기 전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상궁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반드시 은식기와 은수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했어도 허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이 독극물 검사를 맡은 담당 상궁이나 또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내관이나 또 왕의 치료를 맡은 어의가 개입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은수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궁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이 독살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서도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면 그것을 검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검엄도는 피살 의혹이 있을 때 검시관이 그 시신을 조사하는 방법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부검은 하지 않더라도 이 시신 상태로 알아낼 수 있는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독살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에는 이 은비녀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비녀를 시신의 입에 넣었다가 꺼내봐서 이 은비녀가 색이 변하면 독살된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신의 입에 밥알을 넣었다가 꺼내서 그것을 닭에게 먹여보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살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보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관이 실록에 약물에 의한 중독사의 의혹을 제기할 정도라면 당시 여러 가지의 의견이 분분했음이 분명한데 아버지 인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자가 죽은 후 인조는 전혀 뜻밖의 태도를 취합니다. 34살 건장했던 세자의 의문사.
의혹은 내 의원으로 집중됐다. 어의를 국문해 당장 사인을 밝히라는 상소가 계속됐다. 왕이나 왕세자가 사망했을 때 1차적으로 담당 어의를 국문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당시 궁중관례상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선조가 사망했을 때 어의로 있던 허준은 유배를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그 동궁이 사망했을 경우 그 치료를 맡았던 어의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동궁의 치료 과정에서 혹시라도 치료에 어떤 과실이 의심스러우면은 국문에 부채져서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는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인물이 담당 어의 이형익이다. 이형익은 세자 세자빈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조의 후궁 조소용의 천거로 특채된 어의였다. 사관원과 사원부의 젊은 관리들은 평소 이형익의 품성을 지목하며 그를 국문하라고 주장했다. 학질 같은 흔한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으니 그 의술에 문제가 있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였다. 그러나 그 이면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환경전을 드나들며 치료를 주도한 이형익은 맘만 먹으면 세자를 살해할 수도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세자에 대한 반대 세력의 신복이란 사실은 살해 동기까지 갖췄음을 의미한다. 이형익을 국문하라는 상소는 결국 소현세자의 죽음을 사주한 배후를 밝히라는 뜻이었다. 이형익의 세자 일가와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인조의 후궁 조소용의 사갓집에 그 출입하던 그런 어의였다는 점에서 그런 의사로서 이제 불과 뭐 한 두 달 전쯤에 궁중에 특채된 그런 어의라는 점에서 이제 많은 의혹이 뒤따랐는데요. 결국 이 대관들이 그 어의 이형익을 처벌하자라고 주장한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세자의 죽음에 분명한 그 배후가 있다, 그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배후를 철저히 파헤치자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태도는 뜻밖이었다. 국문은커녕 관례처럼 돼 있는 최소한의 책임 추궁조차 하지 않았다. 장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이 계속됐다. 모든 절차는 극도로 축소돼 일반 사대부와 같은 3일장으로 정해졌고 1년 입도록 정해진 상복도 3개월 만에 벗게 했다. 인조 자신은 단 7일 만에 벗어버렸다. 특히 시신을 직접 볼 수 있는 염습 과정엔 측근의 종친 3명 외에는 아무도 참석을 허락지 않았고 서둘러 입관시켜버렸다. 공궁도감의 그 당상관 관료들이 염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인조가 그 빈궁도감의 관료들이 염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습이 끝나자마자 사흘 만에 바로 그 관에 시체를 입관시킨 그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현세자의 시체라든가 이런 상태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어서 인조가 그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장례를 치른 뒤 소현세자는 서삼릉 뒤편 언덕에 묻혔다. 다른 왕족의 무덤과 달리 가파른 언덕 위에 조성된 소현의 묘. 보통 왕이나 세자의 무덤엔 문인석과 무인석이 네 개씩 세워지는데 그의 무덤엔 문인석 두 개밖에 없다. 또 세자의 무덤에 붙여지는 원이란 칭호가 사용되지 않았다. 아버지인 인조는 의문사 나들을 이토록 외진 곳에 일반 사대부의 묘역으로 격하시켜 매장시켰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인조의 태도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세자가 사망한 지 1년이 채 못 되어 그동안 세자 사망의 진상을 캐고 있던 세자빈 강씨가 죽음을 당한다.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명이었다. 강빈을 모시던 숱한 궁녀들을 고문했지만 실제 음모를 꾸몄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조는 단호했다. 뿐만 아니라 소현의 맏아들이 원손으로 책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에 책봉했다. 그리고 소현 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도에 유배시켰고 그중 두 명이 그곳에서 사망했다. 아무도 그 증거는 명백히 없고요. 끝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다들 이거는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무혐의 처리하든가 아니면은 혐의가 있으면은 강빈을 죽이지는 말고 살려두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이 당시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인조가 끝까지 죽여가지고 이건 강빈이 나를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이 전복에다 독을 넣은 게 분명하다. 그래서 저 강빈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인조가 거의 강제적으로 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조작이라고 할 수 있고 반 이상은 인조의 어거지로. 세자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소현 일가는 대역 주인이 되어 막내 아들만 남겨두고 모두 사망했다. 소현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깊어갔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소현 세자가 죽은 이후 인조가 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이 소현 세자의 죽음에 인조가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이 빈궁도감의 당상관들이 모두 참여하게 돼 있는 염습에 왕실의 종친 서너 사람만 참여하게 한 것은 이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혹시 인조는 세자의 시신에 나타난 독살의 징후를 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이 소현 세자의 아들 석철을 유배지에서 죽게 한 것도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은 장자 승계가 원칙입니다. 맏아들로 세자를 책봉하고 그 세자가 죽으면 그 세자의 맏아들인 원손에게 왕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조는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렇게 왕통을 바꾸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소현의 후손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세간의 풍문을 적어놓은 조야첨재란 야사집입니다. 이 책 속에 이 소현 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와서 이 청나라 황제의 선물인 벼루를 인조 앞에 내놓자 화가 난 인조는 그 벼루를 집어던졌고 소현 세자는 그 벼루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속에는 인조가 소현 세자를 죽였을 거라는 당시 사람들의 심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청나라 황제의 선물을 이유로 든 것을 보면 소현 세자의 죽음과 청나라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현 세자는 청나라 심양에서 8년간 볼모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심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나라 초기의 수도였던 심양. 한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이 도시 인구의 90%는 한족이다. 여느 중국 도시와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도심 곳곳엔 청나라의 발상지였던 면모가 남아있다. 17세기 각 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말에서 내려 청황제를 아련하곤 했다. 청황제의 옛 궁성 입구로부터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 지금은 심양시 아동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소현 세자와 복림대군이 8년간 억류당했던 심양관 자리다.
지금 그 심양관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특별한 표시도 없지만 조선의 세자가 살았던 곳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소현은 심양관 내에서 사실상 갇혀 지냈다.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조선에서 온 사신들도 제대로 만날 수 없었다. 그 상태에서 청나라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지만 삼전도의 치욕을 눈으로 목격한 소현은 결코 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인질 생활 3년이 지나도록 그는 청황제의 사냥이나 연회에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의 파병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일은 권한밖의 일이라며 거절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황제의 협박이 끊이질 않았다. 부왕인 그 인조 아버지가 직접 그 이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을 목격한 그런 그 인물이죠. 그래서 그 자식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꼭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말겠다 이런 의식이 상당히 강경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함께 간 그 동생 복림대군 또 바로 그런 뜻을 끝까지 관찰해서 북벌로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진, 그 훨씬 책임감이 있는 소현 세자로서는 바로 그런 어떤 그 강한 복수의식은 초기에는 상당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날로 강성해지고 있었다. 명나라에 의해 곧 망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청나라는 강력한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 바탕이 된 것이 막강한 군사력. 유명한 팔기군이다. 만주족이라면 누구든 8개 중 하나의 기에 소속돼 있었다. 그것이 만주족의 호적이자 전쟁을 수행하는 단위였다. 수렵 생활을 통해 다져진 그들의 용맹성은 만주족 만령이면 무엇으로도 당할 수가 없다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다. 임진왜란으로 생긴 북만주의 힘의 공백을 틈타 하나로 뭉친 만주족은 파죽지세로 중원을 향해 나아갔다. 소현세자가 심양에 있던 시기 청은 이미 만리장성까지 진출해 있었다. 중원의 대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숙명 반청 정책을 지속하는 조선의 백성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때 이곳 남탑거리엔 포로로 잡혀온 조선인들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이 형성됐다. 당시 만주족은 조선인 포로들을 팔아 포상금을 마련했다. 남탑거리 주변에선 팔려나가는 조선인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됐다. 백성들의 처절한 상황을 보고 들은 소현세자는 조선의 활로를 새롭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조선인 포로들이 약 50만 명이 청나라에 끌려왔다고 하고 이들이 송환하는 데는 그 몸값이 소 6마리 1인당 해당될 정도로 아주 그 비싼 몸값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송환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전쟁의 어떤 그 상처도 크기도 컸으려니와 이 포로 생활도 아주 그 힘든 그런 현실을 그 목격했고 또 당시 보면 이 여인네들도 많이 끌려왔는데 이 여성들도 이 겨우 돌아간 여성들도 이 환양녀라고 해서 아주 이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소현세자는 그 전쟁의 그 참상이 얼마나 뼈저린가를 느꼈을 겁니다. 볼모 생활이 중반에 이를 무렵 세자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호나강 주변의 넓은 공터. 그는 우선 청나라가 불화해준 땅에 농사를 지어 생활비를 조달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자금을 만드는 일을 추진했다. 카드 비하 하는
30米、40米宽，种着旱田，那农业社种的那时候可能是，哎，在坑里也没人种，就搁这坑里啊，种了能有一年呢，不二年，是那桥南那边过来种的，慢慢看着，完了种完了老丢。 유목민족인 청나라 사람들은 농사에 서툴렀다. 게다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물자가 늘 부족했다. 따라서 세자 일행이 수확한 농산물들은 큰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세자는 청나라 실력자들과 교분을 쌓아나간다. 청태종의 아들이자 당시 최고의 실력자였던 노르건과 친교를 맺은 후로는 각종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기도 했다. 다리고원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정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청탁이나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었죠. 또 소현 세자는 다리고원뿐만 아니라 마부대나 용골대와 같은 청나라 장수들과도 우호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자의 모습은 반청 입장을 고수하던 조선 조정엔 배신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심양으로 끌려와 처형당하면서까지 그들의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죽음을 당하더라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삼전도의 굴욕을 안겨준 오랑캐와는 결코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의리와 명분을 앞세워 소현세자를 매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인조는 첩자를 보내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에 이른다. 숙명반청을 고수하는 인조와 집권 사대부.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태도를 바꾼 소현 세자. 그들 사이엔 깊고 큰 갈등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뒤엎고 반정을 해서 왕위에 오른 인조와 그 집권 대신들은 명나라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자기 집권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또 남한산성에서 42여일간의 항전 끝에 항복을 한 후 청태조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절을 해야 했던 인조가 청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반감을 가졌으리라는 건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현세자가 청나라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인조가 얼마나 분노했으리라는 건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입니다. 이런 소현세자의 태도는 조선 조정의 단순한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이 계속 숙명배청 정책을 고수한다면 인조를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협박을 해온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이란 차기 대권주자인 소현세자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때 이 원나라가 왕을 폐하고 볼모로 잡혀있던 세자를 왕으로 추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사실상 최대 정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현세자가 귀국을 전후해서 당시 성리학 중심의 조선사회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8년간의 심양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644년 마침내 청나라는 북경에 입성한다. 명나라가 공들여 만든 자금성도 송두리째 청나라의 수중에 떨어지고 만다. 도르곤의 요청으로 북경에 함께 온 소현세자는 자금성한 문현각에 머물게 된다. 청나라가 들어오기도 전에 명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농민 반란군 이자성의 공격을 받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북경의 한 공원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소현세자는 조선이 그토록 섬기던 명나라의 최후를 생생하게 목격한다. 그러나 이때 소현세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이었다. 명나라 말기 북경엔 예수의 선교사들의 맹활약이 펼쳐지고 있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앞세워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권력자들을 먼저 포섭하는 것이 그들의 포교 전략이었다. 정교함을 자랑하는 천체 관측 기기들은 황제를 설득하는 데 특히 효과를 발휘했다. 以前的那个历法，它这个发生了很多，就是这个错误出现了很多错误。比如日食，那个这个预报日食是几点钟到几点钟，结果那个时间没有发生，或者时间这错后了，或者提前了，这样的话呢，这就是你这个天子啊，你不能知道天的情况，你就不是天的代表了，对不对？ 你的那个权威啊，这皇帝的权威就要受到动摇。他现在这个汤若望，他用他那个西方的这个科学的天文知识，来制定历书，来这个预报日食和月食。 그 대가로 선교사들은 포교의 자유를 얻었다. 명나라를 대신해 청나라가 들어섰지만 과학기술을 앞세운 그들의 위치는 오히려 확고해졌다. 가장 맹활약을 하고 있던 인물은 독일인 신부 아담 샬. 천문 역학에 특히 능통했던 그는 관상대 흠천감정이란 벼슬까지 지내며 천주교에 대한 황제의 호의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所以顺治皇帝非常感谢这个汤若望神父，他叫他什么呢？叫他等于叫他阿姆，阿姆在这个话里头意思，在这个满语的意思就是父亲，是吧？他称这个汤若望为父亲。他曾经呢，那个微服不行，就是不穿皇帝的衣裳，自己走着从皇宫就来到这儿了，24次到这个南唐。 来和这个汤若望神父啊促膝谈心，就是非常谈得来，有的时候谈天文，有的时候谈地理，有的时候谈这个各种文化。 당시 아담 샬의 활동 근거지였던 남당 교회. 소문을 들은 소현세자는 도르곤에게 부탁해 직접 이곳을 찾아왔다. 아담 샬과의 첫 만남. 후일 소현세자는 그것을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처음 본 것에 비유했다. 이후 매일 만남이 이어졌고 세자에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아담 샬이 소현세자에게 이제 천주교와 그다음에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고 서적도 주는데 이제 소현세자는 그 서적을 거의 뭐 밤 사이에 독파를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찾아와서 이제 미진한 부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뭐 질문하는 그런 형태로 둘의 관계가 진행됐는데 현회자가 북경에 있는 70여 일 동안에 거의 매일 같이 이곳 남당 천주교를 찾아와서 아담샤를 만났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담 샬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물품을 요청해 선물로 받았다. 외란과 호란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생활을 살찌우고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이었다. 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모든 것을 차곡차곡 간수했다. 훗날 로마에서 출간된 아담 샬의 회고록. 그 속엔 당시 소현세자가 얼마나 적극적이며 진지했는지 잘 드러내주는
세자의 친필 편지가 실려있다. 이 편지에서 세자는 아담 샬과의 만남을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언급하고 있다. 성리학을 최고의 학문이자 유일한 진리라고 배워온 세자였지만 천주교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성화를 보면 거룩한 느낌이 든다며 호감을 표시했다. 심지어 귀국할 때 선교사를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의하기도 한다. 당시 조선사회의 지도적인 이념은 그 주자성리학입니다. 그러나 당시 어떤 주자성리학의 이념이 전란 이후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 발전의 틀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 일정 부분 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의 경제력 회복이라든가 고통받는 백성들이 생활에 유리하다면 주자성리학 이외에 다양한 학문이나 사상도 이 포용하고 절충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일정 부분 이 계속 전개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수광이라든가 허균 같은 그런 선구적인 학자도 나타나고 이 소현세자도 바로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현세자가 바로 서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도 이 서학이라는 것도 이 국가 발전이라든가 백성들이 삶의 문제 해결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거부감 없이 수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645년 겨울, 소현세자는 드디어 귀국길에 오른다. 그의 짐꾸러미 속엔 새로운 문물과 조선을 혁신할 원대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이 당시 소현세자가 국내에 가지고 왔던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에는 조선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드넓은 지구 전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는 중국과 그 주변뿐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몇몇 나라는 오랑캐라고 불렀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이 지도가 미칠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인질로 끌려갔다 8년 만에 귀국한 이 소현세자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보니 기괴한 서양 서적과 천주교 물품이라 청나라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이미 인조의 눈밖에 난 소현세자가 이제는 사악한 학문에 혼까지 팔아버렸다는 그런 판정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소현세자가 귀국 시 가지고 왔던 과학기기나 서적 그리고 물품들은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일체 금지됐고 모두 국고에 환수됐습니다. 조선 사회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소현세자의 문제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명분보다는 실용적인 학문, 또 실질적인 과학기기의 도입을 시도했던 이 소현세자의 모습은 그 이후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이후 조선사회는 점점 더 경직돼 갔다. 조선의 사대부들 간엔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를 숭상하는 일이 계속됐다.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의 명나라 황제의 친필 휘호. 그것을 바위에 새겨놓고 진보는 전각을 지어 보존했다. 그것이 예의며 의리라고 믿었다. 환장암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엔 명나라 황제의 신위를 모신 사당도 세웠다. 그들의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으니 조선의 사대부들이 대신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만동묘의 제사는 음양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았고 비슷한 제단이 궁궐 내에도 세워졌다. 청나라의 눈을 피해 대궐 가장 안쪽 구석에 만들어진 대보단이 그것이었다. 그 대보단을 그 세운다든가 또는 그 각 개인들의 문직 같은 데서 결코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멸망한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흐름들은 결국 그 전쟁으로 이 짓밟혀진 어떤 조선인의 어떤 민족적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지켜나가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후유증을 사상적으로 이렇게 수습하려는 그런 성격을 그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그 조치들이 조선 사회를 주자성리학 일변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그 성격을 띠게 되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조선 사회의 그 어떤 경직성에도 그 일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기의 성리학은 조선 초기와는 그 성격이 상당히 달랐다. 현실 개혁적 면모가 대부분 퇴색되고 기존 질서에 대한 순응만이 강조된 채 예학과 명분론만으로 치달았다. 500년 전 송나라에서 유행했던 주자 성리학. 조선은 세계에서 유일한 순수 성리학의 나라였다. 그 양난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아래로부터의 그 신분제 질서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거나 어떤 그 청나라나 이 서양 세력에 대한 어떤 개방을 요구하는 이제 그러한 풍조들이 그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조선 성리학은 후기에 예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사회 발전의 움직임들을 그 제안하는 억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이 조선 후기 이제 조선 사회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 요소로 그런 역사의 역기능을 그 성리학이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현세자가 들여왔던 책과 물품들은 계속 호조의 창고 속에 깊이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책들이 빛을 본 것은 세자 사망 이후 무려 150여 년이 흐른 뒤였다. 역학과 기계장치의 원리를 설명해놓은 기기도설. 정조는 이 책을 정약용에게 주어 수원성 건설에 활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신문물이 가진 잠재력이 현실로 나타난다. 1796년 완공된 정조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수원성. 옹성과 치성을 만들고 벽돌을 사용하는 등 청나라 건축 양식을 도입한 것에서 개방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성벽 높이 6m, 길이가 약 6km에 달하는 대규모 건축물. 멀리 숙지산에서 그 많은 돌을 날라오고 6m나 쌓아 올리려면 이전에 사용하던 설비론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정약용은 새로운 기계들을 고안해 대공사를 완성시켰다. 유형고라는 그 수레를 가지고 그 돌을 이쪽까지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 운반한 돌을 지금의 크레인에 해당되는 그 농로로 거중기 있는 곳까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돌의 경우는 거중기를 사용해가지고 성을 쌓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은 그 이 성을 쌓는데 원래 계획은 10년이었었는데 34개월로 줄이는 그런 그 아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그 힘을 그 받게 된 것이죠. 수원성 건설을 가능케 했던 당시의 첨단 기계들. 그 바탕엔 바로 기기도설이 있었다.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위민과 실용정신의 상징 수원성. 350년 전 그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던 선구자가 바로 소현세자였다. 17세기 두 차례 호란으로 큰 상처를 입은 조선은 안팎으로 일대 변혁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눈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외부 세계에 대해 문을 닫고 기존의 질서, 기존의 사상을 고수하는 길이었고 또 한 가지는 현실을 무시한 명분을 고집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갈림길에서 과감히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한 선구자가 바로 소현세자였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위에 올랐다면 그 이후 조선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350년 전에 있었던 한 왕세자의 의문사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과연 독살당했는지 누가 그를 죽였는지 분명한 확증은 없지만 그의 죽음이 지금까지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은 주어진 개혁의 기회를 상실했을 때 역사는 얼마나 더딘 행보를 걷게 되는지를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인조 23년 가을, 한 여인이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왕은 끝내 외면한다. 왕의 며느리인 소현세자빈 강씨. 그녀와 인조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세자빈은 시아버지에게 사약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 시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며느리. 그녀는 조선의 제16대 왕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의 부인입니다. 사실 인조가 처음부터 만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사약을 내리기 불과 18년 전 인조는 왕실의 며느리를 맞으면서 명문가 출신으로 덕이 있고 유순한 일을 얻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의 결혼식 모습을 담은 가래도감 의궤입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가마에 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소현세자의 부인이 된 도승지 강석기의 둘째 딸입니다. 왕의 부인을 비, 세자의 부인을 빈이라 일컫는데 이후 이 여인은 강빈이라 불리게 됩니다. 강빈은 결혼 후에 시아버지인 인조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강빈은 예상치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조 14년, 명나라를 따르는 조선을 응징하고자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킨다. 파죽지세의 청나라군은 순식간에 한성 턱밑까지 들이닥쳤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맞서 싸우자는 척화론과 일단 화해하자는 주화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인조는 선뜻 결단을 못 내렸다. 그의 곁에 맏아들 소현세자가 있었다. 소현세자에겐 부인 강빈과 아들 즉 원손이 있었다. 인조는 우선 왕실 여성들과 왕자들을 강화도로 피신시켰다. 강빈과 원손도 그 피난 행렬에 있었다.
전쟁 때마다 왕실의 피난처였던 강화도. 지금은 다리가 놓였지만 당시 강화도로 가기 위해선 이곳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만 했다. 그러나 강빈 일행은 강화도로 건너갈 수 없었다. 왕실의 피난을 책임진 검찰사 김경증이 자신의 식솔들을 챙기는데 모든 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배를 구하지 못한 강빈 일행은 강화도를 앞에 두고 이틀이나 발이 묶였다. 때는 음력 12월. 병자년엔 추위가 혹독했다. 뒤에선 청나라군이 쫓아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강빈은 가만두고 볼 수 없었다. 경증아! 경증아!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왕실 여성으로선 무척 파격적인 언사였다. 가만히 앉아서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는 분노를 하고 또 그 사회가 여자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사회였는데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는 네,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강빈의 일갈에 배가 마련되었고 일행은 비로소 강화도를 건너갈 수 있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강빈 일행은 강화도에 도착했다. 강화도는 천해의 요새였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도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는 쉽게 점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나라 10만 대군은 철저히 준비했고 이에 맞선 조선군은 싸울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산성의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충고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사 김경증은 아무 대책도 없이 방탕한 시간을 보냈다. 김경진은 그냥 아나무인이요. 아나무인으로 여기를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이 바다가 있고 얼음이 얼그러는데 얼음도 없단 말이야. 여긴 금성탕지니까 먹고 놀고 그냥 해도 된다 그러고. 스스로 화를 자초한 셈. 결국 청나라군은 바다를 건너 순식간에 강화산성에 들이닥쳤다. 이제 산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강빈과 왕자들은 물론 돌도 안 된 원손의 생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강빈은 결단을 내린다. 나와 대군은 마땅히 이곳에서 죽을 것이나 원손이 죽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피해 있으라. 불행히 강을 건너지 못하거든 산골짜기에 숨어 있으라.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이 잘 처리해라. 결혼 9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 그리고 한나라의 희망이 걸려있는 원손이었다. 강빈은 그 불심한은 남기고자 했다. 마지막 책무를 다한 강빈은 자결을 결심한다. 왕실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신하들의 강한 만류로 이마저도 실행에 옮기질 못한다. 병자 호란이 발발한 지 52일 만에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하고 만다.
인조는 오랑캐로 멸시하던 청나라 황제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삼백우고 두례를 행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치욕적인 정축화약, 이른바 삼전도 주약을 맺게 된다. 너의 맏아들과 다른 아들 하나를 인질로 삼으라. 세자 일행이 인질로 가기 전 인조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 막사에 들렀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이었다. 인조 15년 2월 5일 당빈과 소현 세자는 청나라의 인질이 되어 만주로 향했다. 구중 궁궐이 세상의 전부였던 강빈. 그녀는 가마 속에서 처음으로 조선을 벗어나 넓은 대륙을 보게 된다. 60여일의 여행 끝에 강빈 일행은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자이 황수, 린 왕배이, 부커이 상쩌오, 수의 페이핑예, 자이쫄, 취마싱 처바. 부모, 조선의 법대에서는 비문망하니께서 가만히서는 말을 타는 법은 없소이다. 구파 조영, 부농 잉루. 많은 수행원과 세자까지 할 일 없이 멈춰선 상황. 강빈이 결단을 내린다. 스스로 가마에서 내려서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법도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킬 수는 없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왔음을 실감한 강빈. 그녀는 대담하게 말에 올라탔다. 그렇게 심양에서의 파격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강빈은 여느 왕실 여인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대담한 기질을 발휘했고 실리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체면을 벗어버릴 줄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입니다. 소현세자와 강빈 일행이 인질로 끌려와서 생활을 했던 곳인데요. 조선 땅을 벗어난 최초의 왕실 여인 강빈은 바로 이곳 낯선 땅 중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강빈의 나이 27살. 그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중국 10대 도시 중 하나인 심양. 최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도시가 청나라의 첫 수도였다. 만주족을 통합한 후금은 1636년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새 황제를 등극시킨다. 그가 바로 누르하치의 후계자인 청태종 홍타이지다.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팔기군을 앞세워 청나라는 점차 세력을 넓혀갔다. 만주의 여진족들을 하나로 뭉친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를 넘보고 있었다. 강빈 일행이 심양에 끌려오던 그때 대세는 이미 청나라로 기울고 있었다. 청에 패한 조선 백성들의 운명은 가혹했다. 심양엔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잡혀왔고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렸다.
패전국의 세자비는 나약한 조선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소현 세자의 심양 생활을 기록한 심양 일기는 당시의 사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포로의 매매를 허락하여 청인들이 남녀들을 성문 밖에 집합시키니 그 짝이 수만이라. 혹 모자가 상봉하고 혹 형제가 서로 만나 얼싸안고 울부짖으니 그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최명길의 지천집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사람이 50만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합해서 보면 한 수십만 정도는 잡혀갔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심양의 남문시장 거리에서 조선의 노예들을 돈을 주고 파고 사는 그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상의 포로가 된 세자 부부. 강민일행은 청나라 황궁의 남쪽 대남문 근처에 살았다. 낡은 아파트 사이에 조그만 공터. 이 자리가 370년 전 강빈과 소현 세자가 살았던 곳이다.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강빈 일행은 이곳에서 청나라의 감시 아래 억류 생활을 했다. 这个地方啊，它住的这地方离皇城不很远，又不很近。那么不很远呢，就是说它可在皇城的控制之下。另一方面呢，不能太近，它在这个皇城的周边，周边现在有城墙，所以好多清朝的士兵可以在城墙上面一直管控制到这个高丽馆这个王子的一些行踪。 20세기 초까지도 이 자리엔 심양관 건물이 남아있었다. 대남문 대로의 동쪽 지점에 고려관이란 글씨가 선명하다. 조선을 떠나온 지 석 달. 비로소 강빈과 소현 세자는 심양관에 자리를 잡았다. 함께 온 궁녀와 신하 등 조선인 일행은 모두 192명. 당장 이 대식구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게다가 명나라와의 전쟁 중인 청나라는 수시로 조선군 파병과 군수 물자를 요구하며 소현 세자를 압박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 상당히 이런 그 명나라 정복에 신경을 쓰는 만큼 이런 소현 세자 일행의 어떤 경제적인 대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했을 것으로 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소현 세자 일행은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도 이런 좀 혼동에 휩싸였고 경제적으로도 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태가 지속이 되었을 것으로 이 판단이 됩니다. 심양 생활 3년째,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청나라 왕족인 한 사람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 은자 500냥과 편지를 전해왔다. 면포, 표범 가죽, 수달피 등등 그는 조선의 물건을 원하고 있었다. 문제의 인물은 팔왕, 청태조 누르하치의 12번째 아들이다. 청의 최고위 왕족이 밀거래를 요구한 것이다. 청나라의 초기 유물을 전시한 심양 고금 박물관. 군사력은 명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막강한 청나라지만 생활 수준은 높지 않았다. 유목민족인 청나라 사람들은 농사와 수공에 서툴렀고 부족한 물품들은 무역을 통해 해결해왔다.
满族呢，它原来是一个狩猎的民族，它是从这个山区过来的，而且呢，这个到这个农耕地区啊，它这个经济不是十分适应。再有一个呢，它和因为它和明朝是一个敌对的势力，所以说原来在友好的时候可以从明朝进来的一些生活物品呐、生产工具啊，这个时候呢，基本上就断绝了这方面的来源。 파랑과의 첫 거래가 이루어진 후 청나라와의 본격적인 무역이 시작됐다. 종이와 담배 등 일상용품에서부터 홍시와 배 등 과일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과 양이 점점 늘어났다. 이런 무역을 통해 심양관은 급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모든 거래는 강빈이 직접 챙겼다. 청의 요구를 조정에 전달하는 공식 문서인 장계도 반드시 강빈의 손을 거쳤다. 그냥 궁궐의 세자 비누를 있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동적인 행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심양관에서는 일단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고 그 새로운 역할에 강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해서 만들었 새로운 어떤 역할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빈은 새로운 무대 중국에서 세자빈의 통념을 깨고 경제활동에 앞장섰다. 덕분에 심양관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조선의 질 좋은 물품과 청나라 지배층의 두둑한 재력을 연결하는 일종의 국제무역시장이 만들어진 셈이다. 재물도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 심양관 식구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장사는 강빈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다. 이런 공무원. 그러나 인조는 이러한 심양관의 무역 활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왕실의 세자빈이 오랑캐를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현 세자는 심양관의 재력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실력자들과 교분을 쌓아나갔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자와 조선을 압박하던 이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무역은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왕명 주한다. 이해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지닌 강빈이 있었다. 강빈은 조정에 보내는 장계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심양관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빈의 행동은 당시 조선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는데요. 사대부 여성의 기본 법도는 집에서는 아버지를, 시집가선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이른바 삼종지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도 아닌 세자빈이 이렇게 나섰으니 인조가 못마땅하게 여긴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강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일을 도모하기에 이릅니다. 심양 생활 5년째 청나라는 생각지 못한 제안을 한다. 황제께서 조선의 왕자가 이곳에 온 지 금년으로 5년이 됐으니 더 이상은 식량을 대줄 수 없고 내년 봄부터는 직접 농사를 지어 먹어라 하셨습니다. 이제 갑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젖을 뺏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게 농사는 곧 정착을 의미했다. 관리들은 조선에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계속 반대했다. 그러자 청나라는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 관두시오, 관두! 이곳 조선의 포도를 직접 속하나요? 농사를 짓게 한 뒤
왕자고 돌아갈 때 데려가면 되지 않소? 농사는 우리 손으로 지어 먹으라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로운 제안에도 반대는 여전했다. 그러나 강빈의 생각은 달랐다. 치고 돌아가서니 앞일이 참 답답합니다. 노예 시장의 조선인 포로들. 강빈은 그 참상을 잊지 않았다. 농사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결국 그녀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청나라가 준 땅은 사실상 황무지였다. 그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고 여기에 곡식을 심었다. 심양관에서 조정해 보낸 공식 문서인 심양장계.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심양관의 농장은 모두 6곳. 노가세, 사을고, 왕부촌, 사하보 등 그 지명까지 상세하다. 과연 이 농장들은 어디일까? 1917년에 펴낸 심양현의 지도. 기록에 따라 심양의 남쪽을 뒤져보기로 했다. 도성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눈길을 끄는 지명이 있었다. 사하포. 바로 심양장계에 기록된 사하포다. 옛 지도를 따라 사하보에 도착했다. 지금은 사하란 지명으로 불리는 곳. 사하보 농장이 있던 자리다. 마을 주변의 너른 들에선 여전히 벼농사가 한창이다. 강빈은 이곳 사하보를 포함해 천일가리, 즉 천일 동안 농사를 지어야 할 넓이의 광활한 땅에 농장을 경영했다. 这个地方就是沈阳的南郊，大概距离沈阳城有30到40公里吧。在崇德七年的时候，也就是1642年，当时呢就是这边闹这个灾荒。 所以粮食不够吃，原来朝鲜这个四子和凤林大军，还有一些其他的质子啊，他们的这个粮食呢是由政府供给和从朝鲜那边运过来。这一年闹灾呢，就是这个清朝政府就告诉他说，你们要自己去种粮，解决一部分自己吃的问题。거칠고 험한 유목민 족의 땅에서 강빈은 조선의 우수한 기술을 살려 농사를 지었다. 성과는 대단했다. 양식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농사로 수년 후엔 필요량의 3배가 넘는 곡식들이 쌓이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청나라 것보다 품질이 좋았고 자연히 왕족들에게 높은 값에 팔려나갔다. 농장의 성공엔 강빈의 경영도 한몫했다. 내년에도 농사 잘 지어주게. 농사를 잘 지은 이들에게 상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는 일종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올해 심양은 매우 풍작입니다. 농부들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살펴 마땅히 상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사람은 특별히 상을 주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고 그 공들인 보람을 내년에 찾고자 합니다. 심양장계엔 상을 받은 이들의 이름이 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의 출신 성분. 그들은 해방된 조선인 노예였다.
당비는 곡식을 팔아 번 돈으로 조선인 포로들을 사서 농장에서 일하게 한 것이다. 절망을 벗어나 희망을 찾은 이들은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 패전국의 세자빈으로서 이 패전국 백성들이 죄 없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고통을 더불어 아파하고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공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그 이런 대규모 영농과 무역을 통해서 속한 사업을 계속 벌이고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나라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조선인 포로들에게 강빈과 소현세자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벌어들인 돈으로 해방시킨 포로들이 어느덧 수백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인조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포로 구출 사업을 국왕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다. 인조를 대표하는 어떤 조선 본국 입장에서는 이 세자가 그 어떻게 보면 조선의 조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이런 포로 송환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정부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세자가 오히려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격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견제하고 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저러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이런 어떤 정치적 야망 같은 것도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표시를 하는 거죠. 인조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었다. 병자 호란에서 승리한 청태종은 인조에게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만일 너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짐이 인질로 삼은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인조는 불안했다. 세자는 민심까지 얻고 있었다. 증오의 화살은 이런 일을 가능케 한 강빈에게 향했다. 심양 생활 7년째, 강빈의 부친이 사망했다. 아버지의 상을 치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며느리에게 인조는 친정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인조의 가혹한 조치에 보다 못한 신하들이 나섰다. 8년 만에 천리길에서 돌아와 어버이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상은 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향한 인조의 증오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세자빈이 부친 빈소를 찾는 것은 왕실 법도에는 없는 예의라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강빈은 허망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은 점점 멀어져 갔다. 강빈은 부친의 빈소에서 울어보지도 못하고 이곳 심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강빈의 심양 생활에 대한 인조의 의심과 불만은 그만큼 컸습니다. 사실 청나라는 인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잘 지내는 소현세자와 강빈이 인조의 눈에 곱게 비출 리가 없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실용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44년 줄기차게 명나라의 숨통을 쥐던 청나라가 마침내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에 입성한다. 소현세자는 조선이 그토록 섬기던 명나라의 최후를 생생히 목격했다. 세자를 따라 강빈과 심양관 식구들도 북경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눈을 뜬다. 그들의 거처에서 멀지 않았던 천주교 남당. 소현세자 부부는 이곳을 자주 찾았다. 당시 북경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담 샬 신부. 그는 소현세자와 깊은 만남을 나눈다. 중국 천주교의 역사를 정리한 책 정교봉포는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기억한다. 順治元年 朝鲜国王 李宗之世子 至于经文汤若望明时来天主堂 예수회 신부 아담 샬과의 만남을 통해 강빈과 소현세자는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리학을 최고의 학문이자 유일한 진리로 알아온 이들에게 그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리고 아담 샬과의 만남은 서양 과학과의 만남이기도 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국립천문대인 흠천감. 아담 샬 신부는 이 흠천감의 최고 책임자였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학자였던 그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혼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유지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였다. 汤若望呢是这个第一任的就是西洋传教士担任这个钦天监监正他是第一位第一任就这个汤若望那么他在这个观测天象编制历书制定星表这个制造一些小的天文仪器这方面都做出了很大的贡献 그의 뛰어난 서양 과학은 소현세자와 강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조선의 왕자는 매우 정중히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역학을 익히게 하려고 조선에서 역관으로 일하는 이들을 몇 명 데려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200년 전에 아주 낙후한 그런 천문역법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을 아마 소현세자도 잘 이제 간파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잘 알고 있는 소현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 샬이 갖고 있던 지니고 있었던 천문역법이 중국이나 조선의 천문역법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고 우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그는 천주교와 서양 과학에 관한 많은 물건들을 선물했다. 제가 조선으로 돌아갈 때 이것들을 궁으로 갖고 갈 뿐 아니라 인쇄하고 옮겨 적어 선비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선비들은 마치 사막에 살다가 학문의 전당으로 옮겨가는 양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조선의 신부를 데려가려 했다. 아담 샬은 대신 천주교 신자인 명나라 환관과 궁녀를 소개했다. 특히 천주교 신자인 궁녀의 조선행은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 궁녀가 따라왔다라는 부분은 이 강빈이 어떤 형태로든 이 궁녀들을 통해서 이 천주교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천주교의 존재나 천주교의 어떤 교리 형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을 그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인조 23년, 강빈과 소현 세자는 드디어 귀국길에 오릅니다. 인질 생활은 두 사람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게 한 기회이기도 했다. 이제 강빈은 새로운 조선을 꿈꾸고 있었다. 8년간의 중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즈음 강빈과 소현 세자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실체를 인정하고 실리를 중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조선은 아직도 이 멸망한 명나라를 섬길 만큼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리학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인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조와 조선 4대부들에게 소현 세자와 강빈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한 그들의 꿈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생사의 고비를 넘어 다시 돌아온 맏아들 내외. 그러나 인조의 반응은 차가웠다. 중국에서 가져온 서양 서적과 과학기기, 천주교 물품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청나라 문물을 전하는 아들 부부는 그들에게 굴욕을 당한 인조에겐 배신자였다. 이런 입장은 당시 조선 사대부의 지배적 생각이기도 했다. 세자 부부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리고 두 달 뒤 소현 세자가 돌연 사망했다. 누가 봐도 의문스러운 죽음이었다. 시신의 상태가 이상했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얼굴엔 선혈이 낭자했다. 사관조차 독살 의혹을 제기했다. 소현 세자가 죽고 난 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른 일을 세자로 책봉한 것이다. 순치 2년 을유년 9월 27일 소현 세자가 사망한 그해 9월에 그 동생이었던 봉림대군이 왕세자로서 책봉을 받는 그 상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내 도감 의계입니다. 인조가 세자가 죽으면 세자의 아들, 즉 원손에게 왕통을 잇게 하는 것이 법도였다. 그런데 인조는 원손이 아닌 동생 봉림대군을 후사로 정한 것이다. 결국 소현세자 그리고 이 소현세자의 그 가족 강빈이라든가 그 아들에 대한 어떤 인조의 불신이 매우 컸고 이런 소현세자 청나라 물을 먹은 이 소현세자 세력이 조선의 다음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급작스런 남편의 죽음과 전격적인 세자 책봉. 강빈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인조는 끝내 외면했다. 그리고 강빈을 감금시켰다. 당시 그녀는 유복자를 임신한 상태였다. 홀로 갇힌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사산되었다. 계속해서 강빈에게 칼날이 겨뉘어졌다. 인조는 자신의 독살기도 사건 배후에 강빈을 지목했다. 그녀의 무고함을 말하던 궁녀들은 고문 속에 죽어갔다. 인조에게 강빈은 이미 역적이었다. 강씨가 소시에는 불순한 일이 없었는데 심양을 다녀온 뒤로부턴 전과 많이 달라졌소. 기국할 때 황금과 비단을 많이 싣고 왔으니 이것을 뿌린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소. 강씨가 장계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써넣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어찌 부인으로서 바깥 일을 이런 데까지 가니 한단 말입니까?
결국 인조는 강빈의 지위를 박탈하고 궁궐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사약을 내린다. 17살에 궁에 들어와 세자빈이 된 지 19년. 이제 그녀는 대역죄인이었다. 명분과 형식에서 벗어나 실리를 추구했던 그녀. 강빈이 꿈꾸었던 새로운 조선도 그녀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결국 강빈은 시아버지 인조에 의해 36세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적이도에 죽임을 당한 강빈은 남편 소현세자 곁에 잠들지 못하고 이곳 집안의 선산에 홀로 묻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73년 후 숙종은 강빈의 억울함을 인정해서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슬픔을 위로한다는 뜻의 민회빈이란 시호를 내립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비운의 여인 강빈. 그러나 오늘날 역사는 강빈을 현실의 고난을 스스로 헤쳐나간 강인한 생명력의 여성 리더로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전 오늘은 시대를 앞선 여성 선각자 강빈 편이었습니다.